안녕하세요.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 회에서 파우더는 배 안의 기술 인원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배신자인 뻐 부주인이 방으로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다가갑니다. 네, 이때 밤은 깊었는데 폭풍우는 그냥 멈출 줄은 모릅니다. 네, 하지만 그 룸 밖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몇 개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류구이 도였죠. 그는 술에 꽐라돼갖고 도저히 빡쳐서 참지를 못한 거였습니다. 배신자 놈은 역시 직접 처리해야만 했죠. 빗속에서 파우더와 류구이도는 서로 눈길이 마주칩니다. 야, 칼 줘봐. 류구이도는 곁에 짱쇼롱한테서 오징어 칼을 받아서 꽉 거머쥐고 들어갑니다. 네, 그 룸 안에서 파우 주인은 그냥 코를 두드랑 두드랑 구르며 한참 자고 있었답니다. 이어 류구이도는 칼로 찌그려다가 그러면 왠지 잘 때 죽게 되면 그 고통을 못 느낄까봐 멈춥니다. 그리고는 머리통을 향해 주먹을 세 번 먹입니다. 야야, 일어나봐! 이 배신자는 말이야, 지금 뭐 편안하게 잘 때냐? 네, 뻥후주는 또 머리채를 막 휘둘러 대니 푸시시해서 일어납니다. 에? 아니 형님, 뭔 일이십니까? 네, 그렇게도 뻔뻔한 뻥후주의 태도에 더욱 열받은 류구이도는 그냥 진심으로 빡쳤습니다. 뭐? 무슨 일이냐고? 류구이도는 2층 침대 위에 누워있던 그 뻐후주인을 향해서 그냥 칼을 막 쑤셔댑니다. 뻐후주인은 배에 칼을 맞았는지 그냥 배를 끌어안고 비명소리를 냅니다. 이후 류구이도는 뻐후주인이 머리채를 움켜잡고 앞 밑으로 확 낚아챕니다. 그러자 뻐후주인은 거기서 떨어지면서 그냥 장기가 그냥 막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머리채를 끌어잡고 그냥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러자 그 시뻘건 장기들도 그냥 땅바닥에서 질질 끌려 나갑니다. 그 밖에는 역시 폭풍우가 그냥 쏴 하고 쏟아졌고 류구이도는 배의 한가운데까지 가서 멈춥니다. 형님, 그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 거짓입니다. 네, 이후 류구이도는 살아있는 뻐후주인의 목을 향해서 그냥 막 연속 내리찍습니다. 그렇게 오징어 칼로 대여섯 번을 내리찍자 머리가 그냥 툭 떨어져서 나갔답니다. 네, 그리고는 그 시체를 그곳에서 3일 동안 방치해뒀다고 합니다. 다들 눈 뜨고 똑바로 바라는 거였죠. 배신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이제부터 룰롱위 2682호는 공포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장면이 영화에만 있는 줄 아셨죠? 영화는 다들 현실 세계에서 배워간 거랍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아무 일 없습니다. 뭐 이런 큰 사건을 쳤으면 뭐라도 뭐 해명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아무런 뭐 얘기도 없습니다. 네, 사실 그게 더 두려웠겠죠.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없이 너희들로 잘 알아서 기어라 이거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이튿날 아침 파우더는 류구이도를 찾아옵니다. 류구이도야, 우리 일당 중에 왕펑, 띵위민, 메일린펑, 펑싱예 이 네 명이 아직도 손에 피해를 안 묻혔단다. 이러면 우리가 한 배를 탔다고 하기에 좀 애매하자야. 야, 그 어제 세 명을 남겨둔 거 있잖아. 걔네로 우리 신고식 시켜줘야지. 류구이도는 한참 생각해보더니 그래, 그럼 뭐 까짓거 그렇게 진행하자. 야들아, 연장 챙겨라. 네, 류구이도는 손도끼를 챙기고 일어섭니다. 그는 수하의 11명을 데리고 이 시퍼런 대낮에 흥얼거리며 내려갑니다. 그들은 12인 룸 앞에 도착하느니 이 문을 확 엽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10명은 다들 그냥 화들짝 놀라며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답니다. 아니야. 다들 두려워 말고. 여기 계시는 선량한 선원들 중에 감히 쿠데타를 준비한 나쁜 놈들이 있다고 들었다. 류구이도는 도끼를 거머쥐고 이 한 바퀴 쓱 돌면서 한 명 한 명 째려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면 내 살려는 드릴게. 네, 그래도 그 10명은 조용합니다. 그러다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돌던 류구이도는 후이중이 앞에 척 섭니다. 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도끼로 그의 목을 향해 확 날립니다. 그 덩치가 산만했던 후이중은 목을 잡고 캑캑 거리더니 맥없이 쓰러집니다. 후이중이 당하자 선장이 오른팔 왼팔이었던 왕용부어는 자기도 속해 있음을 눈치챕니다. 왕용부어는 괴성을 지르며 류구이도한테 달리려고 하는데 쿡쿡 하는 소리와 함께 또 맥을 못 춥니다.
내 그 손에 피를 안 묻힌 4인방이 그냥 막 찍어버린 거죠. 야, 이것들을 바다에 쳐넣어라. 그리고 니들 잘 들어라. 너희들 머릿속에 쿠데타라는 세 글자만 떠올라도 이렇게 되는 거다. 알았니? 우리 그냥 요 상태로 조용하게 일본으로 가자. 오케이? 내 안에 있던 다른 8명은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어 그들은 또 옆에 방에 가서 밖에 척 섭니다. 야, 그 안에 류강과 짱수터는 잠깐 나와봐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안에서 이 류강과 짱수터는 나옵니다. 아직 다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라니까 나와야겠죠. 네, 그리고 나오자마자 또 그 4명한테 그냥 난도질을 당하고 바다에 그냥 버려집니다. 이어 류궤도는 문을 열고 야! 빨리 나와서 바닥 청소나 해라! 라고 외치고는 그냥 우르르 하고 몰려 나갑니다. 네, 이렇게 꼬박 이틀 동안 비바람이 불며 10명의 목숨이 그냥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이런 악마들이 눈에는 이젠 사람들이 목숨이 그냥 파리 목숨에 불과했었죠. 그렇게 그 백거리들은 또 위층에 올라가서 술 파티를 합니다.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모두 피를 묻히고 한 배를 탄 걸 축하해서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 보고 형님, 마윈 차오란 누마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마도 쫄아갖고 바다에 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네, 그러자 술 좌석에서는 그냥 하하하 하고 배를 끌어안고 웃습니다. 하지만 탕 하고 그냥 술상을 내리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류궤도였죠. 네, 그 사실 마윈 초란 사람은 흥룡강 사람이었는데 정식으로 류궤도 밑에 안 있었고 류궤도가 심어놓은 간첩이었죠. 그 간첩이 혼자서 바다에 뛰어들 리는 없었고 누군가 알아채고 이 바다에 쳐넣었겠죠. 류궤도는 보우더를 째려봅니다. 네, 보우더도 뭐 맞받아 째려봅니다. 힘으로는 언제든지 붙을 수 있다 이거였죠. 그 위층에서 이 아짜아짜하게 불꽃이 튈 때 밑에 층에서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네, 이건 뭐 전에 쿠데타 할 때 중립을 서면 아무 일 없이 뭐 놔둔다더니 이제 눈에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냥 마구마구 죽여버리니 말입니다. 그 중에서 또 제일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초이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뭐 중립이고 나발이고 살려면 류궤도한테 붙어야 함을 느낍니다. 이어 그는 밥을 먹다가 문득 그 새 주방장이었던 그 뚜안즈팡과 친하니까 이 일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 야, 맞다야. 나는 대놓고 류궤도의 요청을 거절했었는데 이러면 내가 제일 위험하네. 안 되겠다야. 지금 가자. 네, 뚜안즈팡은 요리를 하던 걸 멈추고는 최이용과 함께 허겁지겁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선장실을 똑똑 노크하고는 아이고 형님, 저희가 생각을 잘 해봤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형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거둬주십시오 형님. 네, 그러자 류궤도는 썩소를 지으며 야, 그 전에 오랄 때는 왜 아예 왔니? 아이고 형님, 그때는 제가 눈이 삐어갖고 형님이 그 위대함을 몰라서 그랬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뚜안즈팡은 연속 굽신거리면 그냥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었던 초이용도 이 바빴던지라 형님, 다음에 뭐 혹시라도 또 누굴 바다에 쳐넣을 일이 있으면 불러만 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요. 라고 아부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그때 기도해 볼게. 네, 그렇게 뚜안즈팡과 초이용은 류궤도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죽고 사느냐 하는 생사가 관련되는 분위기에서는 충분하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잠잠한 시간을 보내다가 2011년 7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이어 그 원양어선은 이미 일본 해협에까지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선장 리정천도 이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답니다. 네, 하지만 물론 제일 하층인 그 12인승의 자리를 잡았겠죠. 선장은 나와서 보고는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미 10명이나 죽었고 한 명이 소실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거의 도착하게 되니 남은 22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류궤도는 그 오늘하고 다들 수고했다. 이제 우리 일본으로 갈 거다. 우리 가서 배도 팔고 이 배 위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근데 그 전에 경비가 필요하단 말이다. 자, 그 경비를 너희가 먼저 대야겠다. 위성통신 전화로 각자 집에 전화해라. 그리고 내가 알려준 통장으로 송금을 해라.
나중에 뭐 배를 팔고 오징어를 팔면 내가 그때 더블로 돌려줄게. 네, 이건 딱 들어도 그냥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이었죠. 일본에 도착해서 도망치기에 급급하겠는데 언제 또 돈을 돌려주겠나요? 하지만 또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반역자라고 모가지를 딸 테니 따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모두 다 류괴도의 감시 속에서 전화를 했답니다. 네, 그게 뭐 최측근이고 뭐가 없습니다. 두 명이 두목을 빼고 모두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집에다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배 위에서 다쳤는데 선장이 먼저 돈 대줘서 살아났어. 그 어느 은행에다가 입금해라 라고 합니다. 네, 그리하여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돈들이 그 류괴도의 여자친구 통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또 이 크나큰 욕심이 또 크나큰 비바람을 몰아오게 됩니다. 며칠 뒤에 류괴도는 그 금액을 선포했는데 만위엔이라고 했답니다. 에? 22명이 목숨값으로 모은 게 겨우 만위엔이라고요? 실제로 그 선원들은 집들이 다 가난했으니까 이 배에 오른 거였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선뜻 믿어줄 사람은 없었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들 상관없어도 보더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둘이 그 금액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기 때문이었죠. 야, 류괴도야, 너 여자친구 보고 통장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고 해라. 아니 뭐 이게 뭐 애들 장난이야? 이어 류괴도도 욱합니다. 야, 그 통장에 들어온 게 그만하다는데 낸들 어쩌라는 거야? 보더는 쓴 웃음을 지으며 넘어갑니다. 원래 그 아짜짜 하던 그 두 조직간이 사이에 도화선이 돼버린 거였습니다. 보더는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슬슬 준비합니다. 그 수법은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와 똑같습니다. 네, 그 보더 머리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기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쳐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죠. 보더는 먼저 류괴도의 제1행동대장 짱쇼룽을 류괴도한테서 떨어지게 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인마가 갈솜씨도 좋고 워낙에 겁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보더는 짱쇼룽을 찾아가 얘기합니다. 어이, 쇼룽아, 저 2층에 사인실이 하나 남았다. 내 그쪽 애들을 다 밑으로 내려보냈지. 그 밑에 애들을 잘 감시하라고 말이다. 너 그 사인실을 독방으로 써라. 사실 내가 공로가 제일 많잖아. 그쯤이야 받아야지. 네, 그 소리를 듣자 짱쇼룽은 그냥 어깨가 으쓱해하며 나갑니다. 흥, 오케이. 오늘 밤에 류괴도 네 놈을 아주 그냥 칼탕 쳐서 바다에 쳐넣으면 이제 내 세상이야 라고 혼자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저녁 식사를 든든하게 하고 이 때를 기다리는데 문이 똑똑 하는 소리가 납니다. 보더가 문을 열어보니 헐, 류괴도가 자신이 조직원 4명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보더는 자기도 모르게 몽골도에 소원이 갔다가 잠깐 멈춥니다. 야, 보더야, 선장 리청촌이 글쎄 우리 패거리에 합류하겠단다? 네, 보더는 삽시에 그냥 식은땀이 쫙 흘렀겠죠. 그때 자신은 혼자였는데 섣불리 칼을 뽑았다가는 죽었겠죠. 그래? 선장이 참가하려면 피를 묻혀야지 않겠나? 네, 그러자 류괴도는 무릎을 탁 치며 내 말이 그 말이 알겠니? 야, 최이용이 있잖아. 그놈아, 그거 요즘 수상하더라. 걔를 처단해버리고 이 신고식을 시켜주자. 어때야? 네, 그러자 보더도 오케이 하고 따라 나섭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쿠데타는 내일로 미루어야만 했죠. 네, 그렇게 그들이 밖에 배 선반 위에 도착하자 또 비가 으스스 하고 내렸답니다. 위에는 류괴도의 다른 세 부하가 이미 그 선장과 밧줄에 묶여있는 최이용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보더야, 니 그 몽골도를 리청첸한테 한번 빌려줘라. 빨리 한방이 끝나고 들어가자. 비가 점점 세게 온다야. 보더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리청첸한테 몽골도를 빼줍니다. 네, 하지만 이때 그 몽골도를 주자마자 보더는 옆구리가 쿡 쑤셔남을 느낍니다. 네, 글쎄 아까까지만 해도 묶여있었던 최이용이 비수로 보더의 옆구리를 쿡 찔렀던 겁니다. 네, 그러자 곁에서 칼을 받은 리청첸도 보더를 향해 칼을 날립니다. 하지만 뭐 보더도 여간내기가 아니었죠. 그는 그 칼을 획 피하고는 그냥 맨주먹으로 두둥 하고 그냥 최이용을 먼저 때려 눕혔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어 리청첸이 몽골도에 어깨를 맞아 어깨의 그 흰 뼈가 툭 튀어져 나왔답니다. 야, 없애버려. 류괴도의 명령과 더불어 부하들은 우르르 몰려갑니다. 네, 이어 보더는 이젠 할 수 없이 그냥 바다로 몸을 던졌답니다. 그리고는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야, 몽골파의 형제들아, 때가 왔다. 저것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려! 라고 외칩니다. 네, 하지만 몽골파 애들은 한 명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얘들아, 배 방향 잠깐 바꿔봐라! 네, 이어 그 배는 방향을 서서히 바꾸더니 그 물속을 비추는 2000W짜리 전등 묶음을 확 켭니다. 그러자 초라하게 둥둥 떠있는 보드를 비추게 됩니다. 이어 류궤도는 확성기를 가져다가 큰 소리로 묻습니다. 야, 보드야, 또 누가 너랑 이번 반역에 참가했냐? 그걸 알려주면 내가 살려줄게. 네, 그러자 보드는 고민도 하지 않고 황진 보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류궤도는 하하하 하고 그냥 야, 황진 보어는 내 닌데 심어둔 간첩이다. 바로 황진 보어가 오늘 니 그 반역을 낸데 알려준 게다 임마. 그럼 잘 가라. 야야, 그 부지런히 한번 헤엄쳐봐라. 모르지야, 일본까지도 갈 수도 있제야. 라고 비웃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최용은 이미 미칠 대로 미쳤는지 그 손에 있던 보어의 피를 얼굴에 막 바릅니다. 근영님, 보세요. 저 피 묻혔어요. 보셨죠? 이 피를 보셨죠? 네, 이 최용의 이 구절도 하나의 변함도 없이 그냥 그대로 얘기 드렸습니다. 진짜 이런 생사가 관건적인 그런 시간에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나 영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건 기록이 생생한 실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때 몽골파의 그 나머지 3명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